여기로부터 캐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생장등이 안 왔습니다. 생장등이 아직도 안 와가지고 제가 생장등이 오고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저기 저쪽 얘가 펄빙인가 아니면은 야가 지금 뭔가 잘 모르겠네. 펄빙인가 아니면 화이트팜인가? 펄빙인 것 같죠? 화이트팜인가? 아, 두 개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바보가 됐나? 아니지. 여기 화이트팜. 아, 여기 화이트팜 있다. 이게 화이트팜이고, 펄빈. 얘가 펄빈인가 보다. 이거가 제가 하면서 빠져가지고, 살짝. 자, 근데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관찰하셔야 되냐면, 살짝 보면 곰팡이가 핀 것처럼 뿌리 주변으로 뭔가 싹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 이 뿌리가 물을 먹는 뿌리거든요. 제가 물을 살짝 줘서 사박토가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지네끼리 보글보글 지금 묻혔어요. 아, 이게 여기 아래로 쏙 내려갔을 때 했는데 애들이 그냥 한번 들탁 그냥 들쳐지는 바람에 그래서 한번 탄력받고 내려갈 때 이렇게 폭삭폭삭한 이 오토로 내려갈 때확 내려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사박토가 딱 꽂아 심기에는 딱 좋은데 이제 이렇게 뿌리를 갖고 넘쳐나게 식재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분갈이하기 무섭다고 수형을 가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늘질 않아요. 분갈이하기 쉬운 것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만 안 늘어. 왜냐면 내가 살 때는 그걸 바꿔서 살 수는 있지만 키우고 있는 애들을 그런 애들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애들로 내가 뿌리를 그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아뭐 얼마 딱히 엄청 많이 어떻게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그래서 아 몰라 이건 한 거예요. 이것은 한 거예요. 얘도 지금 관수를 했거든. 관수를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관수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물을 지금 다 주다 말아서 자 이것도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얘 블랙밍크라고 왔는데 블랙밍크 얼굴이 아니죠.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 까망다육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블랙밍크는 이런 얼굴이 아니고 얘는 그냥 흑장미 교배종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얘가 그 블랙밍크래. 그 이유는 이 까망이 교배종 있죠. 까망이 교배종들은 얼굴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별을 해야지만 그 얼굴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분명히 그 블랙밍크 그 이제 그 라인에서 나온 애예요. 뭐 씨앗을 했든 아니면 미꾸지를 했든 어쨌건 거기서 나온 앤데 이런 얼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도 얘를 그냥 블랙밍크라고 그냥 이게 나온 거지. 근데 전혀 블랙밍크 같지가 않은 그냥 그런 얼굴이 나온 거지만 어쨌건 그런 사정이 있어. 그래서 까망이들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이 얘네들한테 나오는 애들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이름만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시면 이름만 갖고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요 애가 블랙밍크라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전혀 블랙밍크 같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블랙밍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생장점 주변이고 어디고 간에 다 이렇게 삐죽삐죽했었어요. 자 사실은 지금 마른 잎이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마른 잎이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거는 얘가 이 잎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안쪽에 얘는 이 안쪽에 얘가 생장점에 있었던 잎이야. 생장점에 있었던 잎들이 지금 계절이 추운 계절이 오면서 성장을 빨리빨리 못해. 빨리빨리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크면서 이 먼저 컸던 여름까지 먼저 컸던 애들은 잎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겨울에 차차 성장을 하면서 이 잎들이 마른 잎으로 다 가고 나면 봄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전체적인 모양으로 얘네들이 탈바꿈을 하겠죠. 그러다 봄이 딱 왔어. 근데 어머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봄이 왔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얘네들이 다시 성장을 막 시작하면서 이 생장점 주변에서 이제 어떤 잎이 올라와? 뾰족한 잎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얘 웃자랐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계절을 그런 그 캠핑장에서 제가 그거를 3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봄만 되면 애들이 여기에서 뾰족뾰족 올라와. 그래서 웃자랐다고 제가 긴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아이들의 성장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걸 제가 3년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렇게 특히나 잘 성장하는 계절이 있구나. 그래서 그 계절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확인을 요즘에 하면서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다육이가 지금 웃자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줬는데도 어떤 애는 화분 밖으로 수분기가 살짝 나오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고 그렇네. 어머 어떡해. 아우 세상에. 내가 간주를 물을 안 줬나? 보세요. 간주가 너무 지금 말랐어. 얘는 살짝 이제 물을 좀 줄게요. 보세요.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 이게 되겠냐고. 얘가 물을 먹을 수 있겠냐고.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좀 부셔서 물길이 없어요. 얘는 지금 제 분갈이를 못하는 애들인데 좀 부셔서 물기를 좀 없애고 좀 천천히 좀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야 제 물을 서프라이즈도 완전 지금 제가 뿌리 내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코너들 애기 코너들 보면서 제가 지금 되게 마음이 졸여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 농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지금 막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은 까망이라도 야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 얘는 레드컬스라고 하는 애예요. 레드컬스. 예쁘죠? 이 레드컬스가 세상에 이쪽은 제 베란다에 두 개나 있어. 얘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예뻐가지고 예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화분 가득합니다. 얘도 보세요. 얘도 살짝 길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단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얘는 후레쉬 이런 모습. 삼두근생 후레쉬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가벼워서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 여기도 다 나와야 될 애들이에요. 여기에서. 한 바퀴 이제 돌라서 나와서 아닌가? 얘들이 아래로 들어간 거 많이 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임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얘가 여기에서 마른 잎이 한 바퀴가 돌려서 갔어요. 같은 위치에서 한 바퀴 돌려갔는데 이거는 이 지금 이쪽 목대 있죠? 이쪽 목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목대에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목대가 쑥 이제 올라오면서 목대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쪽만 한쪽 라인만 목대가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목대가 나오면서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이래요. 한 바퀴를 뺑 둘러갖고 이런 모습 하엽이 지금 그렇게 지고 있죠. 짐스톤 아이고야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제 파랑새 얼굴이 지금 막 쪼그라들고 있어가지고 분갈이했던 애들 다시 또 분갈이 한번또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예뻤는데 색감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아, 빠져도 괜찮아요.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 일찍 거리대를 철수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니 요새 날이 되게 푹해. 아니 배신감 들게 날이 왜 이렇게 푹하냐고. 응? 갖고 다 너무 일찍 들어왔나 보다고 저 계속 후회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 진짜 옛날 같았으면 이런 온도면 저 밖에서 견디거든요. 버티거든요. 그거 되게 후회스러워요.
누다 짱짱합니다. 누다금 화상 쉽게 입어요, 여러분들. 누다금. 그러니까는 누다금 지금 요거 화상 자국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 여기서 색감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데 저 여기에서 좀더 키울 거예요. 누다금. 좀더 키우고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풍성해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연구를 좀 하면서 어머 세상에 네가 센터에 있는 얼굴이 생장점이 없어졌으니 넌 어떡하면 좋으냐? 아이고 로라 스타젤리 그 예법도 먼노 색이 빠졌고 샤몽도 라자가 멜리오다스 그이 멜리오다스 우리 미조리 언니가 준 건데 우리 미조리 언니가 그냥 1,000명이 금방 돌파했더라고요. 1,000명 금방 돌파했어요. 아, 여기 아르띠오 너무 예쁘죠? 그럼 나 여기 아르띠오. 와, 예쁩니다. 우리 홀리버니가 판매를 했었던 안젤리나. 안젤리나. 요거는 벨인데 얼굴이 딱 진짜로 그 안개꽃 마냥 작아져 버렸어. 요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쪼꼬의 마야다 여기서. 이것도 구름다육에서 왔던 것 같은데 라타미. 아, 요거는 꽃나래에서고 얘가 루미네스가 구름다육에서. 요 산딸기, 그다음에 요 안젤리나 옛날에 단지네 다육에서 레드컬스 이 레드컬스도 예 꽃나래 다육에서 왔어요. 펄비는 구름 다육에서, 그다음에 이 독시암은 우리 프리트 다육에서, 요 클로바는 우리 그림 다육에서, 그다음에 이 로라 이 로라도 이 로라가 제가 키웠던 로라 같아요. 제가 키웠던 거나 아니면은 이게 꽃나래 둘 중에 하나. 아래쪽에 파랑새 호박 여기는 제가 한번 위에 있는 애들을 아래로 내린 거죠. 그래서 그 화분도 한 바퀴씩 돌려주고. 와우 저 큰일 났다. 저기 들어가 있네. 얼른 생장등 켜주고 저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